박은정 의원님, 예. 네, 법무장관님, 예. 검찰과장 사표 수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지난번 사표는 사표 쇼입니까, 그러면? 검찰과장이 사표 냈다면서요. 왜 수리 안 합니까? 그 예산 항의해가지고 국회에 국민의 대표가 예산 결산 심사하는데 항의해가지고 사표 냈다는데 왜 수리 안 합니까? 그 검찰과장 임명 장관님이 인사하셨습니까? 예. 그 검찰과장 김학의 출금 수사검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수사검사 맞잖아요. 그 내용은 모릅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죄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면서 월성 원전 김학의 출금이 적법하다고 어제 법원 판단 받았어요. 그런 자리에 그런 수사도 못하는 검사 검찰과장 앉혀놓으면은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보훈 인사해 준 겁니까? 사표 수리 여부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아니, 사표 수리 그리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거 없습니다. 왜 사표 쇼를 합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날. 사표 냈다고 말하는데 저는 사표를 받은 적이 없고 왜 아직 언론 플레이 합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에 항의해서 누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언론에 나왔잖아요. 언론이 나면 언론 플레이를 검사가 언론 한 플레이 누가 겁니까? 했을까요, 그러면? 저 장관님, 창원지검 지금 명태균 수사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보고 받고 계시죠? 간략간략하게 검찰총장하고 전화 통화는 몇번 하십니까? 그동안 명태균 관련해서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명태균 휴대폰 못 찾는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뭐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 명태균 휴대폰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럼 명태균 휴대폰을 못 찾는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런 윤석열 증거 자료를 김건희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압니다. 명태균 휴대폰 찾으세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휴대폰 교체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 못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미 제출을 하라고 검찰에서 요구하면은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부인데 내놓지 아니, 않겠습니까? 대통령 통화 내용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수색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이 대통령 휴대폰,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고 그 지금 법무장관 정도 의원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될 겁니다. 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불신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마,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불신 마십시오. 수사라고 나중에 비난 받으실 거라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무부 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관 책임집니다. 책임지십시오. 명태균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금 중요한 유력 주자들 계속해서 언론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조은희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연루되어 있다는 여론 조작, 기타 여러 가지 정치 자금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세훈 시장 2021년 3월 그 단일화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100% 무작위 여론조사였습니다. 장관님은 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실 소유라고 지금 보여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1분 더 주십시오. 단일화 1분 더 주십시오. 3 플러스 1분 그래서 번거롭게 안 하고 그냥 4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박준태 의원님, 네, 1분만 하세요 그러면서.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고유법, 타위법 심사 결과 두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법률 체계상 또 입법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앞선 질의들이 법안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정치 공세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장관님께서 출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뭐 관련된 정책이나 현안을 잠깐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위원들 발언에 뭐 제한이 없죠. 군번도 계급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래도 회의 성격에 맞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어떤 형식이나 명분을 갖춰서 말씀을 해야죠. 이런 토론들을 전부 다 허용을 한다? 그러면 저도
또 여당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우리 회의 성격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씩만 더 하겠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하시고 박준태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요즘 명태균 씨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합니다. 판도라 상자입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법이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그 관계자들이 개입했다고 해서 시도했다고 해서 그거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 한번 영상 있으면 들어봐 주시고 들으셨을 텐데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안 나오면 제가 말씀으로 한번 더 드릴게요. 공관위에서 나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어. 공관위에서 나한테 가지고 왔길래 야,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면 안 돼. 진짜 현재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지시했어. 김영선 선거 준비하라고 해. 요 내용을 어제 장동하라고 하는 당시 출마자였던 전 도의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딱 짧은 내용. 내가 기억하기는 명 박사 내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준비하라고 해. 이런 식의 워딩만 딱 들려주더라고. 저런 말이 내용이 비슷하잖아. 지금 형님 이래서 이래 된 시스템이다. 형님이 예의석하고 이걸 들어주더라고. 저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했으니까 김영선 준비하라고 해. 요 말이 그동안 궁금했는데 마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KBS에. 이렇게 공천에 개입한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목소리로.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강혜경 씨가 지시를 받아서 제가 조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말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답니다. 봉투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고 그 봉투에 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게 두 번이랍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네. 어떤 불법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준태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공천은 당 공관위가 합니다. 공관위가 의사결정하는데 여러 사람의 추천과 세평 검증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 절차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공관위원장, 공관위원, 사무총장, 당 대표, 뭐 최고위원, 그리고 개별 의원들도 사람을 추천하고 보증하고 반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공관위에 영향을 미친 사람 다수라는 얘기예요. 이런 통상적인 추천 행위, 박근혜 정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수사와 재판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로 판단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요. 아까 법관 탄핵 발언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명시적인 법관 탄핵 발언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법관들을 겁박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랬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1심 경기 부지사 1심 선고 내린 판사 향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민영배 의원이 같은 판사한테 기본적으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다. 이현주 최고위원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에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지 않는다, 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은 했습니다. 예, 법관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요 지지자들의 노골적인 겁박은 법관들의 양심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오늘 두 건의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계획서 채택됐고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세 명의 검사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탄핵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본회의 표결하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이 보복적 성격이 짙은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이 굉장히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지검장은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지의 검찰사무의 책임자인데 그 사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과 부장에 대해서도 역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에 정한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네.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불편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당 당사 압수수색 나왔으니까 그 검사들 탄핵하자 이런 얘기 합니까? 검찰이 필요성에 의해서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가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곽규태 의원님 말씀 인천 고등법원 추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문 잘 하셨고요. 아까 박준태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시켜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의제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께서 늘상 하실 말씀이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 위원장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특히 또 우리 법사위에서는 다 의원들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항상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계속 발언권을 신청하는데 지금 이거 의결할 시간입니다. 이따 하시죠. 그러면 1분만 하세요. 1분은 없어요. 4분이지. 법원 행정처장님. 1분만 하세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 방금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300명 국회의원의 터진 입을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3년째 법사위원을 하지만은 저도 민주당도 한 번도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했지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세요. 예. 법무장관님. 예. 지금 서영교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명태균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뒤집혀요. 창원지검에서 잘 수사를 하겠고 또 장관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은 오세훈 시장 딱 걸렸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는지 또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검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